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호하고 위로하신 분, 위로자. 구약에서는 보혜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나오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구약에서는 속에 계신다 말이 없어요. 내주가 없고 임하는 성령.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떠나버리기도 하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내주하는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데 원어적으로는 위에서 태어난다. 하늘에서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물과 성령 거듭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그날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미래 앞으로 보혜사성 오순절 120문도가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온 그 성령.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자니 나를 사랑하자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문제는 이제 계명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야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돼요. 제일 큰 것이 사랑인 건데 사랑을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요. 그러면서 26절도 읽어봐. 시작. 보혜사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오시게 되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내가 내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님 가신 후로 한 30년, 20년 후에 성경 썼거든요. 이제 생각나니 그때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분리가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도 만들고 생각나게도 한다. 성령 오신 목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진리가 이 땅에 와서 진리에서 사람들이 깨닫고 진리 지배받아서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 믿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게 성령은 어디로 오신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고 진리 가운데 하고 깨닫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믿은 자가 성령이 와요. 자, 회개하고 제사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번 더 회개하고 제사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 받으니 이제 세 번째 성령 선물 받으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왔을 때는 회개 제사함이 되어야 성령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진짜 가짜가 다 구분돼 버린 거예요.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성령이 안 오면 가짜. 예. 회개 제사함 성령 선물. 자, 우리 천국은 회개하고 제사함 어디야 천국 가잖아요. 다 회개 제사함. 그래야 성령이 오거든요. 뭐 성령이 안 왔다는 것은 회개가 제사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와버려요.
그 성령은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은사로만 생각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쓴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를 움직이는 거지 도구만 되는 거지 그분이 주인이시고 성령이신데 여기서 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제 다른이라는 것은 원어 알로스라는 뜻인데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똑같이 생긴 마이크가 있어. 그때는 이 알로스를 써요. 근데 저것하고 이건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것이 저것도 이거 다른 것이나 이러고 똑같이 생긴 이거 똑같이 생겨서 이것도 이거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단어하고 이게 우리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달라도 요거 똑같이 생긴 마이크가 있었을 때 다른 쓸 때 알로스를 쓰는데 요것도 조금 다른 건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제품 자체가 달라. 여기 다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주사. 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 말.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오신다. 그래야 우리 속에 들어오죠. 만일 육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시간 제한의 공간을 받으셔요.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갈릴리 쪽에는 못 가. 예수님도 걸어다니셔야 돼. 근데 지금은 성령이 편만하게 오셔버려요. 그게 얼마나 좋아. 이게 차라리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 어느 곳에 계시고 바람처럼 계시고 오래 들어오신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데 성령에 오지도 않고 성령 말도 안 하고 성령 시대 안 하면서 말만 해. 그 말이지. 그러면 가짜 복음이 되는 거야. 진짜 복음이냐가 지금은 진리 싸움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데 문제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 해석이 또 달라요. 지금 가장 진리냐 아니냐 싸움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이걸 돌려놔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그대로를 안 믿어버려요. 성 기적을 빼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이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의 생각을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지고 독일 교회가 망하고 한국도 자유신학에 들어가지고 교단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유신학. 키는 뭐 성경 해석이 이건 완전히 100%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보수교단 근본주의고 자유신학기 통해서는 아니다. 하나님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어. 이래 부른 거예요. 저들이 이제 뭐 따져요. 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막 마귀 얘기 나와요. 성경에가. 그러나 자꾸 따져. 이거 하나 말씀이냐 마귀 소리도 있구만 이래 부른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비평을 해요.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해가지고 말씀이 있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연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겠어 거짓말 이래 부른 거예요. 자꾸 홍해바다 안 가는 것 같은데 걸어간 것 같아. 이제 자꾸 막 이렇게 분석해갖고 따지기 시작해서 자유신학이 나왔는데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도 안 믿어버리고 기적도 안 믿고 다 빼버려요.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WC가 돌아본 거예요. 성경에 천하인간의 구원만 다른 일 주님 없다고 딱 분명히 딱 잘라서 말했거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주 애매한가 확실하게 했는데 왜 그거 갖고 얘기냐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막 따져 이제 막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모세오경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었다 이게 전통이에요. 아니요 모세가 안 지었어. 왜? 모세가 죽었단 말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지가 죽어갖고 썼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편집했구만. 이러는 거예요.
권하고 자꾸 싸우고 따지고 이제 그게 막 박터지게 싸우면 이제 막 머리 깨져버려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가 믿음 뚝 떨어져 버려요. 자꾸 그런 말만 자꾸 교회 나쁜 사람 하더니 자꾸 믿음 떨어져 버리잖아요. 뜨겁다가 성경 해석만 뭐 그렇게 나와서 교단이 난리가 나본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대로 믿어 그냥. 아멘. 그거 따져보고 싸우면 해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평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교단이 사실은 자유신학 물리 트러블스예요. 중간이 있어야지 중간. 쉽게 말해서 합동 고시는 보수라 하고 기장은 아예 가버렸고 감리교 통합은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이거 이게 중앙이에요. 이게 지금 산발성이 우리 교단이죠. 이제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두리무실해 갖고 있어. 이게 이제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단 유치가 이해가 되세요? 가운데가 있어요. 이쪽과도 이거 다 두 개 다 받아. 그래서 통합이요 그냥 통합. 그쪽 통합이요. 이거 두 개 다 받아먹어. 이게 눈치껏 해야 된다. 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만 그 말씀 이것을 넘겨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싸움이에요 지금 교단은. 근데 문제는 성령이 안 오거든요. 복음이 변질된 분들 가서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차별금지법 동성애 것만 얘기하지 그 민주당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당 얘기하지 마세요. 그죠? 답답해. 나는 민주당 당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차별금지 동성애법을 민주당에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예를 들어 보세요. 저 군함이 와요. 군함이. 군함이 우리 포수 와. 그러면 싸워. 그 차별금지 동성애법을 실권 군함이란 민주당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막아야 되니까. 아니 군함을 그 배실군 군함에다 포를 쏠 수밖에 없는데 그 군함 안에 총 가진 사람한테 죽이시오. 군함은 놔두시오. 말이 되냐고. 군함에 지금 나를 공격 군함이 오고 있는데 군함 그 군함이 지금 민주당이란 말이야. 기독교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군함 안에 탄 그 군인 그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총사 그 사람만 쏴주기 군함 놔두면 되겠냐. 그 군함이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오니까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당이 이러니까 이거 싸운 거예요. 한국당이 좋아서가 아니야. 한국당이 이 사람 또 변해볼 수 있어요. 당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아멘 하세요. 우리는 다시 이거 기독교를 지키려고 모르신 거예요. 이게 내가 정치예요. 정치꾼들 언제 바꿔줄지 모르는데. 그 얘기 오늘 진리 얘기인 거지. 진리를 전파해서 예수만 구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차별금지법. 여러분 종교다운지 어떠냐면 종교다운지는 WC거든요. WC 종교다운지는 예수 구원만 있고 불교 없다. 그 말싸움이요. 그건 다 누가 법을 누가 저 감옥에 간 거 벌금 준 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가지고. 근데 종교다원주의를 법으로 만든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말싸움인데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불교권 없다고 하면 벌금 물리고 동성애 합법화 안 시키면 벌금 물린다. 이게 무섭죠. 이제 이건 얘기고 이건 그러면 목사님, WCC 할 때는 참 우리가 지지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싫어요. 나 연장사상이에요. 이 종교다운이 WCC를 이제 법으로 와갖고 벌금 물린 것이 차별금지 법이라면, 이건 법은 아닌데,
연장선상 싸운 것을 왜 반대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를 해줘. 내가 시험든 사람 10명 만났어, 어제까지. 9명 다 설득했어요. 다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벌벌 떨지 마세요. 나는 이미 이겼어요. 왜냐면, 이걸 설명하는 게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 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얘기 끝낼게요. 길게, 슬깁지 않은데. 예, 동성애를 하면 국가에서 벌 줘요, 안 줘요? 동성애를 환지하는지 몰라. 저기들끼리 하는 것은 몰라요. 뭔말 알았어요? 동성애 한다고 해서, 그럼 하려면 저기들끼리 하지 몰라고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냐고. 문제 합법화 시키려고. 아니, 몰래 한 것을 동성애 현지하는지 어떻게 알아? 못 잡아요, 자기들 그런 것은. 동성애인지 누가 하는 말, 그 이불 속에 누가 하는 말 찾아보고 따라다니냐고. 근데 합법화 시키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합법화. 그 말은 뭐냐면, 남자와 남자 결혼식을 할 때 혼인신고를 오면 받아주라. 혼인신고 안 받아주거든, 지금. 혼인신고 받아주라, 이제. 그가 미국에서 동성애 통과한 주가 반뜬이에요. 이제 받아줘.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이제 합법화 시켰어요. 합법을 이제. 합법 다 시켜놓고, 몰래 하려면 그 집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국가에 뭐 아냐고 가만 놔두면, 그걸 자꾸 합법화 시키면 돼. 하고 싶으면 누구들끼리 해. 몰래 합법화 시키더라고. 합법화 시키면 정식으로 결혼식 시키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 일이 난 줄 아세요? 성경의 동성애 죄라고 하니까, 남자 죄라고 하니까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없애버려서 그랬어.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성경 출판 금지 신청. 성경 출판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미국 대법원 나갔어요. 통과됐으면 끝나, 통과 안 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들이 부끄러운 것이 그러면서 이제 버젓이 장하고 기독교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 없애겠다. 출판 못 한다. 뭐 교회 문 닫혀라. 이상해요. 왜 동생하고 저럴까? 성경 없애려고 하니까. 결론은 진리 말씀이 틀렸다, 이 말이야. 성경이 틀렸다, 이 말이야. 그 마귀가 계속 틀렸다, 이거. 그래갖고 싹 문 닫으려고. 자별금지법. 예수만 구했냐? 불교, 예수만 구했다고 하면 벌금 물려봐요. 내가 이제 그때 설교 못 합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해야 돼. 그게 더블시거든요. 그 성령 오겠냐고 끝나버린 거죠. 마지막 살라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정치지 얘기 좀, 나 정치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 천국 잘 갑시다. 오늘 이것만 잘 깨달으면, 아, 그래서 그러구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